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당신의 인생 120년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이 이스라엘의 제2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하고 난 뒤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1세대들은 다 죽고 노중에서 난 아이들, 그러니까 2세대들을 위한 이 모세가 유언 같은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자기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아마 다들 돌아보면서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보통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인 줄 압니다. 저도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목사된 지 31년입니다. 목회한 지는 33년. 우리는 강도사 2년을 하면서 개척을 하거나 농어촌 교회 안 가면 목사 안수를 안 주기 때문에 무조건 다 개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개척 2년 하고 목사 안수 받고 한국에서 6년, 유럽에서 14년, 미국에서 12년, 남미가서 이제 4년. 합쳐보는 게 31년인데 지내온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아 역시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셨다. 저는 이 모세의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진짜로 살아오면서 제가 잊어버리고 힘들다, 인생이 공고하다 라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저보다 연배신데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에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셔서 모든 것을 해놓고 기다리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2003년도 9월 18일 미국 왔습니다. 미국 올 때에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12학년, 13학년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어권에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약간 맛이 가가지고 미국 간다니까 애들이 아버지 나를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미국을 데려가십니까? 아 우리 독일어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미국을 데려가십니까? 야 이놈들은 너는 다른 거 아니고 목사 가정에 태어난 죄다. 하나님 가라면 가야 돼. 그래서 왔습니다. 올 때도 작은 놈은 계속 지금 이제 목사가 됐지만 이놈은 뭐 아버지 혼자 가세요. 이 나이에 내가 왜 따라갑니까? 나는 독일에서 대학 가서 박사 될 겁니다. 안 된다 가자. 내가 너한테 어떻게 돈을 보내주냐 이러면서 옥신각신했어요. 그럼 네가 타당하게 못 갈 이유를 대라. 그럼 내가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첫째는 영어를 못해서 못 가고, 두 번째는 초등학교 유치원을 한국에서 나오고 초등학교 오스트리아에서 나오고 중고등학교를 독일에서 나오고 이러니까 친구들이 다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또 가서 친구 사귀려면 너무 힘드니까 아예 여기서 독일 친구들하고 지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된 심정은 어쨌든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걸 못 보잖아요. 그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얘들을 어떻게 설득해 데려갑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애한테 이제 설득을 하면서 한 이야기. 야 우리 속담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 했어. 앞으로 세월에 영어 못하면 나고자야. 그 영어를 잡으려면 어디 가야 된다고? 미국 가야지. 그때 아무 소리 못하더라. 그 두 번째 친구가 없어서 친구를 사귀면 헤어져서 야 아버지 시대는 그랬지만 너희 시대는 컴퓨터만 키면 온 데서 파리들이 막 날아오듯이 날아돌아오는데 무슨 친구를 잃어버린다 거짓말하냐. 그 딱 두 말을 못하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세상에 야 너희들 같이 축복받은 애들이 어딨냐. 유치원을 한국에서 나오고 초등학교를 오스트리아에 나오고 중고등학교를 독일에서 나오고 앞으로 대학을 미국에서 나오면 너희들은 완전히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야. 그래 놓고 난 뒤에 애를 설득했는데 그 말에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 사실 저도 유럽 14년 있는 게 선교사로 있었지 뭐 편안하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뭐 늘 돈에 쪼들려 가지고 그래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 절대적으로 가난하면 괜찮아요. 나도 가난하지만 당신도 가난하면 우리 다 같이 가난하니까 뭐 같이 가난한 대로 살면 돼. 그런데 가보니까 미국, 독일 사람들,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1년, 1년에 GNP가 4만 불입니다. 너무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에서 보내주는 조그만 그 생활비 가지고 쪼개 가지고 사는데 완전 거지같이 사니까 얼마나 사람이 자존심 상하는지, 막 복음이 아니면 그냥 뭐 때려치우고 돈 벌러 가지 뭐 이럴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 힘들었냐? 네가 지금 이야기하잖냐? 너는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너 아이들은 최고의 교육을 시켰다. 오자마자 죄송합니다 펜스테이트 들어갔어요. 1년 공부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루는 딱 갔다 오더니만 아버지 내가 미국 잘 온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여기 이제 여기 어딥니까 여기 펜스테이트 분교 거기 학교에 다니는데 한 클래스에 한 200명이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교수가 자기 이름을 보고 일어나라 그러더래요. 그 멋대로 일어났더니만 종이 레포트 낸 거 탁 들면서 하는 말이 내가 십수십 년 만에 이 에세이다운 에세이를 받아봤다고 이 친구한테 박수를 치자고 독일은 아무리 잘해도 칭찬 안 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뭐 꾸지람 안 합니다. 어떡하냐? 공무 못하면 유급시키고 유급하고도 안 되면 다른 학교 보내버립니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잘해도 칭찬 안 듣고 못한다고 뭐 그러니까 그래 살다가 갑자기 그 많은 아이들 앞에서 막 이래 사니까 와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그때 내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내가 야 나는 다시 독일을 가고 싶은데 다시 가고 싶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 혼자 가세요. 나는 미국 살 겁니다.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내가 느끼는 게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 제가 이번에 가 있는 아마존도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셨는데 뭘 하셨느냐 이거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게 뭐냐 이거 도대체.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면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싸운다. 싸운다. 하나님이 내 앞서 가셔서 적군들과 싸워주신다 이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받은 병사가 아닙니다. 다들 노중 출애굽하는 노중에 태어났던 이세들입니다. 얘들이 농사 지을 줄 알아요. 얘들이 칼을 쓸 줄 알아요. 얘들 앞에는 늘 항상 애굽의 바로왕의 군대가 쫓아오고 뭐 앞에 홍해가 있고 광야 가니까 너무 덥고 너무 춥고 거기다가 뭐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기다리는데 이거 뭐 적군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간담이 서늘하겠어요. 정말로 그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오금이 저려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 예수 잘 믿고 뭐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 사람들은 뭐 전혀 두려움이나 혹은 무서움이 없다라고 그리 이야기 안 했어요. 아마 그랬으면 예수님 하나님이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야기할 이유가 뭐 있어요? 용기 있고 잘하고 있는데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적군 앞에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먼저 가서 싸우겠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한 거 별로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다 감사한 게 희한해요. 희한해요. 여기 가나안의 정탐꾼이 들어가면서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갈 때에도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갈 때에도 그 사람 정탐하러 왔습니다. 정탐해서 출애굽기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정탐을 하고 난 뒤에 뭐 여리고 성 안에 가보니까 군사가 몇 명이고 칼이 몇 자루가 있고 활이 뭐가 있고 뭐 이런 거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정탐하러 와서 꽝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만난 누구를 통해서? 라합을 통해서 상처나지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다 이 이야기 듣게 하는 거예요. 군인은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용기가 없으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뭐 잘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을 듣도록 그 라합 귀신 라합의 집으로 몰아넣어서 그 말을 듣게 하잖아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왔는데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 부라를 데리고 이 아말렉 군사의 진지에 가니까 두 사람이 두 군사가 서가지고 꿈 이야기를 하면서 보리떼 굴러와서 우리 진을 치는데 완전히 박살이 났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들으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구나. 이미 하나님이 가셔서 다 해놨어요. 다 해놓으신 거예요. 저는 2013년도에 이 아마존에 갔다 2014년도에 아마존에서 선교하기로 작정을 하고 아마존의 삼국경 신학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교단에서 인준받고 2016년도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세 분의 선교사님 열심히 하시는데 신학생들 한 열댓 명만 놓고 가르치는데 저하고는 성이 안 차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초청을 해서 가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했는데 그러면 서로 마음이 안 맞고 해서 헤어지고 따로 가기로 했어요. 작년에 왔던 뉴욕 세교의 단기 선교팀 20명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올해 또 오겠다 그러는데 제가 보고돼서 말 배우고 있는 동안에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아마존에 이사를 갔습니다. 집 얻으려고 열흘 전에 이제 아마존에 가서 그 에어비앤비, 요즘 젊은 애들은 호텔 안 갑니다. 에어비앤비라고 거기다 컴퓨터 찾아보면 방 하나 빌리면 하루에 10불, 5불 그래 빌려가지고 사는데 저도 돈이 없으니까 아주 저렴하게 에어비앤비 열흘 동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하룻밤 자고 그 다음 아침부터 새벽부터 집 차려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를 다 사사지 뒤치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괜찮은 아파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아 여기 들어가면 아파트 구하겠구나 이러고 들어갔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 그걸 한참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나오고 있는데 누가 오토바이 타고 탁 들어오는 거예요. 딱 마주쳤는데 나보고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 나는 집 찾으러 온 사람이니까 여기 어딘 줄 알고 찾으러 왔니. 그 여기 어딘 줄 나 모르니까 왔잖느냐 얘기했더니 이 사람 말이 여기 경찰관 관사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 짚은 거지. 그래 돌아서 가려고 그랬는데 나를 불러요. 그 부르면 하는 말이 야 내가 너 좀 도와줘도 되겠냐 이러는 거야. 어 도와주면 감사하지. 그 자기 오토바이 뒤에 타래요. 그리고 좀 온 동네 헤집으면서 아주 좋은 아파트 하나를 구했어. 굉장히 싸게. 그리고는 이제 그 경찰관이 알고 보니까 그 경찰관하고 나하고는 나보다는 뭐 한참 어리고 우리 아들보다 두 살 많아. 그래도 친구처럼 지내면서 굉장히 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 올 때는 한 열흘간 한다는데 오자마자 하루 만에 집 구해가지고 9일 있을 이유도 없고 바로 보고타로 나와서 이삿짐 챙겨가지고 바로 들어왔어요. 그 친구 에딜슨이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이야 이거 정말 예? 그 바울이 전도하면서 마게도냐를 건너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아 에딜슨을 통해서 직구하게 하지. 이번에 이제 단기 선교팀이 왔는데 여러분 이 여행을 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시간을 얼마만큼 배정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이 아주 원활하게 되고 뭐 이게 시간에 그 자투리를 안 남기고 쫙 가거든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하루를 제가 있는 데서 자야 돼. 그래서 오는데 이틀 만에 또 하루를 또 잔다 그러면 이건 뭐 열흘 왔는데 뭐 3일을 떼 나가고 또 가는데 하루 빼고 이러면 6일밖에 안 되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뭐 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부두로 가서 부두에서 배를 타고 마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항에 내리는 시간이 2시 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배가 3시에 떠나는 거예요. 30분 안에 집 찾아가지고 그 옮겨가지고 싣고 가는 도무지 안 되는 거야. 그래 내가 이제 에딜슨한테 야 에딜슨 내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이건 안 되는데 혹시 너 경찰이 타고 다니는 배 있냐 물었어. 배가 있대. 그 왜 너들이 배를 가지고 있냐 물으니까 그 삼국경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그 삼국경에는 주로 마약들이 많이 유통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마약 사범들이 헬리콥터나 경 비행기를 타고 밀림에다 촥 씨를 뿌려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면 대마초 같은 거 자라면 이제 이 원주민들한테 뭐 여기서 하루 일당 한 100불 하는데 그거는 10불 5불만 줘도 막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채취해가 나올 때에 몰래 나오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경찰
군인들이 지켜요. 그러니까 배가 보통 배보다 훨씬 빠른 배예요. 그래 내가 이야기했더니 아 뭐 김 목사 무슨 걱정을 하냐고. 당신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서장 부서장하고 같이 밥을 먹고 친구처럼 잘 지내니까 자기하고 이제 서장 만나러 가지. 그래 이제 로페사를 더 만났더니 이제 만나서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고개를 갸웃하기를 야 내가 돈 벌러 온 것도 아니고 너희 민족 너희 나라 사람 도와주러 왔는데. 그때 이 친구가 무릎을 딱 치면서 오케이. 그래서 13인이 타는 배를 두 배를 빌려줘가지고 거기다 경찰 아줌마 경찰 둘 아저씨 경찰 넷 이래가지고 완전히 캄보이에서 4박 5일 동안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완전히 총 권총 차고 그걸 지키죠. 내 머리로는 도무지 상상이 안 되고 이미 있는 선교사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여기 10년 있어 봤지만 경찰 배 타고 단기 선교 가는 팀은 천발대. 그래 신병이 초성 뭐랍니까 처음 뭐랍니까 이 신임 선교사가 그리한다는 자체가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 내가 지나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 역사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앞서 싸우셨다. 저는 그런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세교회에서 우물을 사야라고 만불을 헌금을 해서 모아 가져왔어요. 제가 뭐 우물을 파 보기는 했습니까? 마시는 물은 마셔봤지만. 제가 우물을 파거나 뭐 정화하거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연합교회 출신 중에서 물 한 그릇 선교회 권성종 목사하고 저하고 잘 지냅니다. 이메일과 야 돈은 확보됐는데 당신이 좀 와서 좀 팔아 이랬지만 고개를 갸웃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4월에 한국에서 만나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목사님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 수술을 했대. 그래 올 수 있냐 없냐 그래 미국 가봐야 한대. 미국에 와가지고 6월 달에 이메일을 딱 보냈더니 그 수술이 잘못되고 후유증 때문에 도저히 올 수가 없대. 그래서 나는 아이고 막 돈은 받았지만 이거 할 수가 없어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 제가 보고타에서 말 배울 때에 현지인 교회를 나갔는데 그 현지인 교회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 당회에서 저를 선교사로 초청하겠다고 돈은 못 대주지만 당신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 코사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비자를 2년짜리 비자를 받았는데 비자 종류 가운데 PT5라고 하는 비자 도장을 찍으면 그거는 성직자예요. 그러니까 콜롬비아 공항에 내려서 이미그레이션 오피서가 딱 내면 두 말 따라 그냥 가래요. 도장 하나 딱 찍고 그냥 가래요. 그만큼 좋은데 마침 그 교회 장로님이 수질 개선하는 그 전공을 한 대학에서 전공한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그 물사에 가는 사람이야. 그래 호수의 장로님 나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 금 목사님 그럼 우리 같이 하자고 돈은 세교에서 내고 기술은 내가 내고 중간에서 코디네이터는 당신이 하라고 자기 돈 안 받고 두 달 동안 와서 그 아마존 한 마을에 800명이 있는 마을에 우물 사역을 지금까지 했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앞서 행하는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여기 될까 안 될까 고민하고 그럴 필요 없다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하면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다. 지금 뒤에는 바로왕의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오지만 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그죠? 이미 홍해에서 이미 홍해를 갈라놓을 준비를 하시고 뒤에는 바로왕의 군대를 그죠? 회리바로 막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나 만나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데 뭘 하시냐 여기 31절에 보시니까 여기 6절 가운데 앞서 하는 말이 네 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앞서 싸우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인도하시느니라.
이 안으신다 이 말은 보호하신다는 얘기. 보호하신다는 얘기. 오늘도 제가 사실은 목사님하고 지난주에 총회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오늘 저녁에 설교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금요일 날 총회 마치면서 한 목사님, 저 포틀랜드에 계시는 목사님이, 목사님까지 왔는데 왜 이 동부는 안 오죠? 서부는 안 오시냐 이거예요. 아, 불러줘야 가지고. 아, 당장 오시래.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표를 사가지고 토요일 날 가는데 돌아오는 날짜를 내가 금요일 날 가니까 뭐 짐, 가져갈 짐도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빨리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월요일 밤에 비행기를 타는 걸 끊었어요. 끊고 보니까 아, 목사님하고 내 약속했지.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다행히도 2시 반에 도착을 하니까 집에 가서 씻고 챙겨 나오면 되겠구나 이러는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오늘 낮에 한마음교회에서 교협 총회를 한대. 거기 참석하라 이게. 그냥 목사님 그거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녁에는 벙커는 안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왔는데 지금도 너무너무 피곤하지만 비행기 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 비행기가 제대로 뜰까? 이 비행기가 제대로 앉을까? 그럼 제일 먼저 탁 앉으면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셔서 제발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차를 타거나 할 때마다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저는 2012년도 12월 5일 날 요 당약국 앞에서 뒤에서 누가 들이받아가지고 집사람 무릎 깨져가지고 이 두 군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뒤집어진 연골을 잘라내고 지금도 걷는 거 힘들다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그런 사고 날 줄 알았습니까? 그런데도 뭐 그렇게 많이 안 다쳤으니 감사하지만 지금도 비가 올 때쯤 되면 허리도 아프고 이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이 시간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데려오셨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미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세상을 오래 사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 또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앞서 싸워주시고 또 우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우리 스스로 또 사람들 앞에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런 멋쟁이 하나님이시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오늘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안아서 보호하시고 마지막에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그 앞서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는 자신이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가데스 바니아의 사건을 제일 먼저 회고하면서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너희 아버지같이 그리 사지 말고 너희 이 세들은 오늘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듣고 너희들은 실수 없는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지금 자기 회고하면서 권면하는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28일 날 미국 와가지고 뉴욕에 있는 세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1부 예배가 8시, 2부 예배가 10시, 3부 예배가 11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뉴욕에 있는 호텔 하나 잡아가지고 거기서 자고 아침 8시 가야지 이런 생각했는데 인터넷 쳐보니까 보통 100불이 넘습니다. 나 도저히 이거는 감당이 안 된다. 그럼 우리 집에서 자고 아침 일찍 출발하자. 5시 출발해. 5시 출발해가 2시간 반 만에 뉴욕에 도착해서 8시에 있는 1부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교지에서 맨날 이제 스페인어만 하다가 갑자기 한국말로 설교를 하니까 이게 어눌해가 말이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 사람 옆에 있다가 제 설교 듣고 나면 당신 왜 그래? 뭐 스트로크 오는 거야? 도대체 말이 왜 그래?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 나도 잘 모르겠어. 나도 모르게 자꾸 이제 그래 희가 꼬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2부 예배 드릴 때는 그래. 그나마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래, 우리가 살다 보면 헷갈려가지고, 그죠? 이 R을 해야 될 걸 으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가지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는데 그걸 바꿔가지고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 죽거나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정확하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62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설계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셔서 이 시간까지 인도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 가장 멋진 길을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외에 살면서 우리는 뭐 남이 안 하는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위로받는 거는 집사람이 고생 많이 했다고 이번에는 내가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뭘 들었냐니까. 이번에 총회 딱 참석하니까 우리 사람 보고 권사님이래, 권사님. 이제 나하고 이제 며칠 안 되니까, 아, 권사님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말도 안 하고 막 있었대. 그러나 나중에 이제, 아, 나 우리 집사람입니다. 아,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우리는 다 권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참 많이 사랑하고 잘 내가 케어했으니까 권사처럼 번들번들하고 아주 기부인처럼 보이는 거지 뭐. 이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도 고생하면서 그렇게 나도 두들댑니다. 이 사람아, 미국에 있는 교민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꿈에도 소원이 유럽 여행 한번 하고 죽는 걸 아는데 14년 살았으면 당연히 복받은 사람이야. 고생을 하라거나 말았거나 그렇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 목사님 자녀분들 뭐 그렇게 뭐 변호사하고 다닙니다만 한국 가보니까 목사님 아들이 변호사하는 목사님 별로 없어요. 그래도 뭐 죄송합니다. 사람 같은 이야기로서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고생해도 큰 놈 변호사 만들고 둘째 놈 목사 만들어서 아버지 길을 이끌어 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에 정말 멋진 인도자가 되셨을까? 그 저는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가라늦게 뭐 선교사를 나가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 내가 25년을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독일, 미국 이런데 솔직히 미국 사는 것도 막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독일에서 봤더니 와, 그 전에 비엔나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있고 눈이 동그래가지고 와 목사님 이런다고. 그러니까 제가 애 데려오면서 또 미국 와서 살면서 힘들었지만 마지막 내 이제 마음의 고백이 25년간 정말 좋은 도시. 저는 또 필라델피아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콜롬비아는 말입니다. 요 시간에 어떤 지역은 1년 12달 여름, 어떤 지역은 1년 12달 봄, 어떤 지역은 1년 12달 가을, 어떤 데는 겨울입니다. 내가 여름 가고 싶다 이러면 비행기 타고 2시간 가면 레티시아, 아마존 가면 1년 12달 여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있었던 보고타는 그건 1년 12달 가을입니다. 그런데 2650m 위에 도시가 있어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메데진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봄만 있어요. 봄 1년 12달. 봄, 가을은 좋잖아, 그죠? 그런데 아마존은 12달 여름이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 내가 참, 핀란드는 참 좋다. 아무리 더워도 조금만 참아라, 가을이 온다. 가을에도 또 겨울이 오면 뭐 막 추워가지고라도 조금만 한두 달만 기다리면 봄이 와. 그런 소망 가운데 사는데 이 사람들은 오늘도 여름, 내일도 여름, 모레도 여름, 매일 여름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필라에 살았다는 자체도 축복의 삶이었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 어쨌든 하나님이 내가 계획하지 않는 계획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까지 오게 하셨으니 내가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과 멋지게 한번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고 남들이 가기 어려워하는 아마존.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좋아요. 왜? 제가 대구 태생인데 대구 날씨하고 비슷해요. 그 우리 어렸을 때에 엄마 그 이 뭡니까 이 밥 먹고 나면 설거지 하고 나는데 물을 밖에 안 버리지. 상수도 하수도 어디 있었어요? 그게 똑같아. 내가 고향 온 기분이라서요. 야, 참 좋다. 이름 삽니다. 어쨌든 살아온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모세가 우리에게 당신이 살아왔던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앞으로 남은 세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으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불의하고 불충한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가운데 귀한 직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또 하나님께서 귀중한 수단으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방송국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파 방송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인적인 자원과 재정과 아버지 하나님 또 돕는 손길들이 사방에서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